안녕하세요. 김실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 입는 한복 치마가 있어서 시슬로 블라우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목인 좀 리본을 조금 넓게 해가지고 옆으로도 멜수 있고 앞으로도 멜수 있고 약간 주름을 좀 넣을 거예요. 소매 부분도 주름을 넣을 거고요. 분리해 주세요. 저희는 이 속우라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 원단을 속우라를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가다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 그냥 응용을 해서 할 건데요. 저는 앞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추를 달 거예요. 단추를 달 거여서 기장은 기존에 있는 가다에서 시접까지 한 4cm 정도 늘릴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2.5 정도? 2cm 정도. 이렇게 해서 앞판 2장 잘라주시고요. 뒷판도 겉과 겉으로 해가지고. 뒷판이라 여기는 목을 좀덜 파시고, 여기는 뒷판은 자를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이에요. 이렇게 해서 뒷판 1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2장이 1장이에요. 왜냐면 여기다 주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시접만 약간 한 1cm 정도 여유를 주시고요. 여기다 주름을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2장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소매 2장 해주시고요. 시보리. 소매 시보리를. 소매 시보리가 사이즈를 맞추신 다음에 약간 여유를 시접을 두시고 하세요. 시접을 조금씩 주세요. 시접까지 9cm. 이렇게 해서 끈을 2장 준비해 주세요. 밑단에 단을 댈 거예요, 저희가. 단을 댈 건데, 여기를 똑같이 폭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기통에 잡아주세요. 옷에 맞춰서, 이렇게 폭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잡고, 앞판에 단추 달 부분, 오비처럼, 소매 오비처럼 덧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9 정도 사이즈, 넓이 사이즈 생각하셔서, 6cm. 6cm. 잘라서 반을 접을 거예요. 소매를 평상시에는 저희가 시보리를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얘는 단추를 달 거라 반대로 이렇게 접으셔서 양쪽에만 오바를 양쪽에만 여기 트임은 그냥 두세요. 나중에 여기 소매 달아서 다시 한 번에 오바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만. 앞쪽에 단추 달 부분 길게 여기 한 줄만 양쪽 다 쳐주세요. 앞판을 저희가 여기 이따 박음질을 해서 단추 달 거예요. 일단 뒷판과 앞판을 겉과 겉이 어깨와 여기 옆 라인만 오바 처리해주세요. 오바서 오바로 쳐주세요. 저희가 이거 리본 낼거 여기를 2장을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를 이게 지금 2장을 만들었는데 얘를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좁은 쪽은 맞붙여서 오바를 쳐서 여기 다 맞붙여서 오다가 여기 시루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뒷판 부분 중심을 이렇게 잡으셔서 자고로 표시를 해주세요. 초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저희는 끈을 지금 이 어깨선까지만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이따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중심에서 여기 어깨선까지
이 넓이만큼만 저희가 빼고 일단 여기는 따로 오버를 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셔서 여기 시루시 표시까지만 오버를 쳐주세요. 여기 일단 두 장을 좁은 쪽부터 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한 장만 제껴주세요. 제껴주시고 얘는 하나가 바로 그냥 이렇게 와주세요. 와주셔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루시 표시했잖아요. 한 장만 이렇게 치다가 시루시 있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맞물려서 여기서부터 또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얘를 뒤집어주세요. 네.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아까 이쪽 한쪽 면만 오바를 빠뜨렸잖아요. 여기 따로 이렇게 해서 오바를 쳐주세요. 여기 소매 부분은 따로 지금 이렇게 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윗부분에 오바 한 번씩 쳐주세요. 마주보고 겉과 겉이 마주보게 오바를 양쪽. 허리 밑단 길게 오바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옆면에 이렇게 맞붙여서 오바를 쳐주세요. 양쪽 다 오바 쳐주세요. 소매를 저희는 여기를 트임을 할 거예요. 이 정도 트임을 할 거라 이렇게 시루시 표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시접을 여기를 일단 이따 오버를 칠 건데 이렇게 힌트를 해주세요. 이거 시루시 표시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트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 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오버를 쳐주세요. 오버를 쳐주되 아까 에리처럼 하루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서 여기서 들어서 손의 부분까지 아예 한 번에 쳐주세요. 여기 소매 부분 이 트임한데 여기서 이렇게 야치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해주세요. 중간에 연결선이 있잖아요. 여기 중간 부분은 양쪽에 이렇게 모아서 중심에 얘를 하나 이렇게 접어주시고 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꺾어서 이게 지금 여기 다리미로 제가 이렇게 꺾을 거거든요. 꺾을 건데 여기서부터 이거 이제 꺾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렇게 이쪽 바깥쪽은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단추를 여기다 이렇게 달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조금 줘야 되니까 아까 소매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소매 이게 소매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로 꺾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기 리본도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원판에 밑단이에요, 밑단.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려주세요. 이거 약간 여유있게 저희가 잘랐어요. 왜냐면 목 있는데 이 부분에 어차피 올라가서 약간 잘라내야 되거든요. 여기도 꺾어주세요. 아까 소매처럼. 근데 소매를 반출하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이쪽에 약간만 이렇게 띈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또 돌려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티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게 달아주세요.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소매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셔서 위에 부분에 먼저 저희가 여기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 중간에서 주름을 이렇게 마주보게 여기 중심에 잡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소매 미싱한 부분에 오버를 쳐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앞판과 뒷판 연결된 부분, 이 목 부분 오버를 다 쳐주세요. 밑에 부분에 오버 쳐주세요.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앞부분이에요. 여기 원판 여기다가 시접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위에 부분은 그냥 여기 이렇게 주셔도 돼요. 여기 일단 눌러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오바를 쳐서 밑단을 여기 접은 상태에서 여기 약간 이렇게 넣으셔서 그래서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네, 여기 위에서부터 스티치로 야채.
여기 남는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양쪽 다. 근데 여기는 여기 어깨 부분까지만 최대한 얕이 말아서 반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아서 한 번 더 말아주세요. 잡고 한 번 더 이렇게 말아주세요. 여기 뒷판 여기서는 최대한 얕이 와. 이런 상태에서 여기 목 있는 부분, 그래서 뒷판 목 있는 부분만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아까 덜 박은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넣으셔서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단추 구멍을 단추 구멍을 낼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리싱을 소매 부분에도 단추 구멍 저희는 두 개 정도 낼 거예요. 단추 구멍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로 살짝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세요. 네, 저희는 빨간색, 옷은 빨간색이지만 그냥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검정 단추를 골라서 달았어요.